밤하늘의 별을 보면 좋을까요? 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고대부터 인류는 밤하늘과 별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동경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의 흩어진 모양을 보고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자리 이름을 붙이고 그 움직임을 통해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계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관계없이 현대 사람들도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과 억겁의 시공을 초월한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불빛으로 인해 밤도 낮처럼 밝아지게 되었고 밤에도 별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별을 보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이지만 별을 보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을 보는데 많은 지식과 장비들이 꼭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어두운 환경에서 돗자리만 펴두고 누워서 맨눈으로 하늘을 바라만 봐도 밤하늘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을 잘 보기 위해서 언제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약한 별빛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서는 도심지를 가급적 벗어나 상대적으로 어두운 시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곳이나 갈 수도 없잖아요. 먼저 전 세계의 빛, 광공해를 알려주는 광해 지도를 볼 줄 알면 좋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라이트 폴루션 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 세계 어디든 광해 지수를 지도해 색깔과 수치로 알 수가 있답니다. 물론 앱도 있어서 스마트폰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유료구입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웹페이지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대충 봐서는 내가 가려는 데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한글 또는 알파벳으로 대충 지명을 입력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글 맵에 원하는 지역을 한글로 입력하면 일반적인 맵들처럼 지도에 검색이 됩니다. 그 밑에는 지구상의 좌표, 즉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는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복사해서 라이트 폴루션 맵의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정확히 내가 검색했던 장소의 광해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라이트 폴루션 맵의 한국 지도를 보면 지형이 험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지리산 자락 쪽이 빛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및 경북 일부 지역과 지리산 고지대 쪽이 별 보기에 더 적합한 것이지요. 바다에도 수많은 어선들로 인해 광해가 상당합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동해안, 남해안 같은 해안가 지역은 별을 볼 수는 있지만 방해 요소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이렇게 찾아보기로 하고 별 보러 언제 가야 할까요? 일단 날씨가 맑아야겠지요. 기본적인 날씨 앱으로도 어느 정도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날씨 앱을 이용하면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답니다.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저는 날씨라는 앱을 기본 앱과 같이 사용합니다. 광고가 좀 있기는 하지만 크게 거슬리지는 않으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강수, 바람, 습도, 날씨, 실시간 지도 등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당연히 구름이 거의 적고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청명한 날이 별 보기에 좋겠습니다. 그런데 달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달을 보는 게 아닌 이상은 너무 밝은 달은 별을 잘 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원령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령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클리어 아웃사이드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언제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지 시간을 알 수 있고 달의 원령도 표시됩니다. 제가 이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원령을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날씨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앱이어서 단순히 약간 구름, 맑음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높은 구름, 중간 구름, 낮은 구름을 수치로 볼 수 있고 풍속, 풍향, 습도, 이슬점 등
거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상당히 정밀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꼭 말씀드린 앱들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취향 맞는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클리어 아웃사이드 앱은 워낙 정밀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이런 몇 가지 앱들을 활용해서 내가 별 보러 가려는 때가 적합한 하늘일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장소와 좋은 날씨에 맞춰서 별을 보러 왔습니다. 별이 잘 보입니다. 이쁘네요. 그런데 뭘 알아야 볼 텐데 말입니다. 북도 칠성밖에 모르시겠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즐기셔도 좋지만 밤하늘의 별자리와 천체 좌표를 알려주는 좋은 앱들이 많이 있답니다. 스텔라리움, 스카이 사파리, 스타워크와 같은 별지도 앱들이 있어요. 꼭 비싼 유료 버전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료 버전으로 많은 기능과 더 많은 대사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대사를 볼 수 있어서 초심자의 유료 버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증강현실 AR 기능이 있어서 내가 보고 있는 밤하늘과 앱의 성도를 맞추어 보면 정확한 별자리들을 많이 모르더라도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랜턴이나 스마트폰의 밝은 빛도 별을 보는 데 방해를 줍니다. 물론 주변에 별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주겠지요. 성도 앱들은 야간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야간 모드로 바꿔서 보시면 붉은색 화면으로 표시가 되어 우리 눈이 어두운데 암적응하는 것을 덜 방해하면서 대상 천체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별을 보는데 도움받기 위해 장소, 날씨, 성도 등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둡게 불을 다 끄고 돗자리만 펴고 누워서 넓은 시야로 하늘을 바라보세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몇 시간이라도 맨눈으로 하늘을 담기만 해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다양한 망원경이나 장비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간단한 상안경 정도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망원경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작게 보이는 것을 더 크고 가깝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넓은 시야를 잃게 되므로 망원경으로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넓은 하늘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별 보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맨눈으로 하늘을 보다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상안경을 이용하면 됩니다. 밤 시간에는 상안경, 망원경 등 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